두 분의 고민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그 가장 큰 두 분의 고민은 뭡니까? 고민 일적으로요? 아니면 아니 뭐 여러 뭐든, 가지 뭐든. 뭐 다 예, 뭐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개 코미디의 수명에 관한 그 고민이 아, 있죠. 이제는 코미디 빅리그밖에 남지 않았죠. 네, 네. 저희가 저랑 진호랑 데뷔를 했을 때 우차사 시청률 30%에 데뷔를 했어요. 시청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국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알아보시던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 마지막 하나 남은? 공개 코미디 빅리그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명은 언제까지일까라는 그런 뭔가 고민? 그렇죠.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 거 직업적으로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개콘서트가 없어진 게 참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기분이. 예. 그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예전에 유머 1번지 뭐 쇼비디오 자키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떤 개그맨의 꿈을 키웠고 그렇죠. 우리 또 조셉과 용진 씨와 진호 씨도 저도 네. 똑같이 개콘을 보면서 개콘을 보면서 그렇죠. 그 꿈을 키웠고 네. 근데 이제 이 개콘이 사라지고 뭔가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네, 네, 게 그게 걱정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도 군대 있을 때 전역하기 한 세 달인가 네 달 전에 우차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역하면은 우차사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개그를 다시 해야지 하다가 우차사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군대 전역을 하면 그냥 개그맨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까지 갔거든요. 개그맨을 그럼 안 하시려고? 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가이드 하려고 갈라 그러다가 프랑스에 가이드를 하려고 그랬다고? 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이드분들 숙소를 같이 쓴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근데 그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서 뒤에서 비슷해요 맥락이 뭔가 말하는 직업이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이제 가이드를 해야겠다라고 막 연락까지 다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뭐 태영 씨랑 규선 씨가 코미디 빅리그 있는데 여기는 쿼터야 그냥 세 달 정도 하면은 다음 시즌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한 시즌만 하자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또라는 예 조우다 그걸로 제가 우승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시즌에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회식날 얘기했다가 얼굴에 소주를 맞을 뻔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미디를 하다가 관두 후배들 중에 가이드를 하는 친구가 많아요.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저도 뭐 이제 가끔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후배들 안부 문자가 오면 뭐 이제 호프집을 오픈을 했다는 그렇죠. 분도 있고 네. 뭐 식당 뭐, 예, 뭐 알바를 하시는 있고. 분들도 있고 예. 아, 예 참. 근데 좀 저는 이게 공개 코미디라는 게 없어진다고 한다는 게 사회 흐름상 봤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간 쌓아온 어떤 좀 많이 노출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식상함도 네,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야구처럼 우리 소속의 개그맨 우리 소속의 개그맨처럼 저도 이제 그거는 이렇게 리그를 한번 TVN 코미디스 뭐 이렇게 해서 네. 팀 이름으로 재밌지 않을까 후원을 받고 네. 또 재밌게 해주면 또 그게 그렇죠. 좋은 영향력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긴 하네요 네. 네. 야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만약에 두 사람은 개그맨이 안 됐더라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네. 진짜 저는 아마 피자집 사장이 됐을 것 같아요. 피자집 제가 피자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진짜 배달 알바할 때 인기 되게 많았어요. 저희 동네가 좀 시골이었는데 다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방에서 시골이야. 일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용진이형 오토바이를 막 박은 적이 있었어. 연락하고 싶어서. 야,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니, 진짜 그 정도는 아니, 옛날에. 아니, 번복하나 뭐야? 아니. 아니, 에버랜드야 뭐야? 왜 그냥 그걸. 아니, 뭐 지금. 옛날에 저희 동네에 이제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근로자분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길 가다 이제 태국 분이랑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막 동생들 보고 있으니까 어깨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다툼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길어지더라고 싸움이. 그러더니 형 안 본 사이 한데 맞은 거 같아 용진이 형. 도망을 달리더라고요. 그
아니, 무에타이 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 아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거의. 무슨 하인스워드처럼 나를 펴다니지. 아, 이게 대놓고 쉬네. 대놓고 그렇구나.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숄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밀쳐가지고 나도 한번 밀쳤는데 바로 그냥 이 자세를 잡더라고. 야, 무섭겠다. 우와. 다쳐 싶었겠다. 어떻게. 근데 결국에 롱팀 맞은 데가 생선가게 하나. 아, 재밌네요. 오래되니까 재밌는 얘기. 아, 박장대 소하네요, 정말.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두 분하고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많이 웃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아, 네. 이제 뭐 충분히 나왔어요. 오, 충분히 나왔어요. 아, 다음에 또 한번 나와요. 네. 네. 아, 진짜. 네. 오늘 다 하지 말고 네. 네. 또 한번 나와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네. 사실 또 저희 셋이 관련된 에피소드 또 재밌는 게 많죠. 아, 많죠,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죠. 아, 근데 그걸 받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만큼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안 받았잖아요. 유키스? 예스. 좋아요. 좋아요. 자, 만약 100만 원 타시면 두 분 50만 원씩 나눠가지실 텐데. 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둘이 풀어도 오케이. 정답이 아는 사람이. 좋아요. 좋아. 이거 신선하네요. 신선하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세기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했을 때 일부 스페인 사람들이 유격대를 결성해 저항한 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적을 기습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와 반격을 피하는 전투 기술을 의미하며 스페인어로는 작은 전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까? 네. 치고 빠지는 건데? 자, 그렇죠. 소규모의 사람 적을 기습하고 이걸 뭐, 예.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은? 화전 양면 전술인가? 스몰로 시작할 것 같은데? 작은이니까? 네. 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스몰워 아니에요, 스몰워. 스몰워. 자, 맞추면 100만 원입니다. 맞춘 사람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정답 스몰워. 정답은요? 아, 그럼 나 혹시 보니까 워스몰로 하네. 워스몰로, 오케이. 자, 정답은 게릴라입니다. 아, 게릴라. 게릴라전이라고 하잖아. 게릴라 데이트를 했었네. 아, 네. 참 아쉽네요. 하지만 자기 책이 있어요. 자, 진호 씨도. 저도 있어요. 뭐죠? 여름에 딱 맞는 겁니다. 수박 세트. 오. 자, 우리 진호 씨. 전기밥솥. 오. 야. 아, 좋네. 와, 전기밥솥. 와. 이야. 좋은 거. 야, 이거 좋은 거네. 자, 진호 씨 축하드리고요. 아, 여기 수박 세트. 수박 세트. 수박 아 예예예 예, 예. 이거 전기밥솥 네. 아, 네 최근에 2,000살을 선물 받았어요. 아 진짜 잘 여기다 딱 해 먹어야겠네요. 봐야지 봐야지. 네. 딱 맞네요. 수박 겉알 끼지. 진짜 시인아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가 더 돈 있으면 뽕 짜서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지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